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정치범 측면에서 5번 오태준, 7번 오성혁 선수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고등학교 공격 지형에는 10번 김동원, 15번 김태정, 8번 정선이 그리고 수비 지형에는 2번 양성호, 3번 안지성, 5번 이준호 선수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 유니폼의 김재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일본 결정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역경기에 지키겠습니다. 2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1쿼터 끝나고의 짧은 직전 잡아놓고 다시 밀어넣기 그대로 슈팅! 아, 끝났습니다! 아, 아산고등학교 첫 번째 득점, 결국 세 번째 페널티 코너에서 완성시킵니다. 네, 15번 이혜승이군요. 아, 좋은 세트 플레이였네요. 2학년 이혜승이 여기서 이번에 터치 이후에 슈팅 수비수로 골대 밖에 슈팅이 나왔는데 네, 좋으셨습니다. 상대 비었는데요. 나중에 투입 단독 단트 1대1 싸움으로 이겨내고 들어갔습니다. 아,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네요. 지금은 안쪽까지 비어있던 역습 상황을 오히려 살려봤던 아산고등학교. 네, 이승빈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 그렇죠, 이승빈의 좋은 바꿔 왼쪽 비었는데요. 네, 비어 슛! 네, 들어갔습니다. 김재고. 네. 4쿼터 2분 30초에 아주 중요한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네, 그 어시스트가 아주 좋았고요. 그 오는 볼을 정지를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했는데요. 그게 골대로 빨려 들어갔네요. 그렇죠. 지금 과감한 선택이 적중했고 지금은. 네, 서클 진입했습니다. 이완 서클 한쪽까지 시내 근데 올려놨는데요. 이 공을 잡아놓고 슛! 슈팅! 네! 아직 슈팅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아내는 슛! 다시 한번 슈팅! 네,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골은 사실상 쌩이 득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환의 득점. 점수 3대1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골 네. 결국 몰아치던 아상고가 추가 득점 아주 중요할 때 만들어냅니다.
축구 장전기 전국 중고 하키대 남자 고등부 우승팀은 충남 아산고가 되겠습니다. 대충년 3대1로 김제고등학교를 꺾고 아산고등학교가 우승. 이렇게 되면 아산고등학교 입장에서는 2대회 4회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김제고등학교는 물론 좋은 모습을 1, 2쿼터 때 분명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산고등학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산고등학교 11번 이승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승빈 선수 마지막에 부상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상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근육이 올라온 거라서 계속 스트레칭 해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승빈 선수의 활약을 보자면 가장 좋은 활약은 확실히 두 번째 어시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본인 스스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끌고 가다가요. 반대편에 저희 팀 수비수가 공격수가 있길래 걔한테 맞춰줘서 더 좋은 찬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올해 아산고등학교의 성적이 확실히 눈에 띄게 많이 성장했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반은 본인이 느끼기엔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조직력 팀이라서 조직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직력하고 저희 선수 기량들과 선생님들의 좋은 지도관 때문에 저희가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가 아산에서 마침 펼쳐졌었습니다. 많은 응원단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감사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승빈 선수 조금 더 승승장구하게 저희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고등학교 이승빈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천 감독은 이렇게 이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 더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산고등학교 이성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사실 1쿼터 때 공격이 마음같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1쿼터 쉬는 시간에 어떤 부분 좀 지시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마무리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2쿼터가 끝나고 나서 3쿼터 때 반대편 김제고등학교 공격이 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골이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엄청 큰 도움이 됐고요. 저희 지금 수비수가 어리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뛰다 보니까 체력적 안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팀플레이가 좀 깨진 것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팀플레이가 확실히 살아나는 데는 선수들의 큰 활약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오늘 숨겨진 MVP가 있다면 한 선수만 꼽아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MVP인데요. 골키퍼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이제 다음 대회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남은 전국체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꼭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고등학교 이성진 감독 만나봤습니다.